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인 합계 출산율이 0.8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연금 개혁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안 낳고 싶은데 결혼을 해서 먹고 사는 그 부부 두 명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좀 벅찰 것 같아가지고 요즘 세상이. 아이는 막 그렇게 낳고 싶지는 않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제 인생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좀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OECD 38개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9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 추락으로 연금개혁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연금개혁은 오는 2025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해 2031년에는 한 명대를 회복하고 2046년에서 2070년에 이르면 1.21명대를 유지하는 낙관적 전망이 전제로 깔렸습니다.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서 과거에 어떤 답습했던 연금제도 개혁 개편 논의는 굉장히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한 0.5%포인트 정도라도 매년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비상 어떤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최악의 경우 오는 2025년에 합계 출산율이 0.61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정년 연장과 맞물린 노동개혁, 대학 입시와 연결된 교육개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